여진들아, 나의 인형이 아닌 자가 이 낙원에 발을 들였다. 그놈들이다! 또 나를 방해하러 왔군. 혼돈을 몰고. 싫어! 싫어 싫어 싫다고! 그놈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패배만 거듭하는 군대로도 모자라 이젠 시민까지 방패로 내세워서 자기 몸을 지키겠다 이건가? 어처구니 없는 근성이로군. 이곳 해산거리는 문전천보다 더 오래된 곳이다. 가지마. 역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당신과 알피노는 일단 계속 도시 위쪽으로 가도록 해.
주군은 변함없이 가장 위층에 있는 집무실에 계신다. 주군의 마지막 낙원이다. 그렇다면 신화된 자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법. 요술에 현혹된 것도 아니며 특별한 이유도 아니다. 나는 그저 바우스리가 내세우는 이상에 동조했을 뿐. 인간으로 존재하느라.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려 하면 할수록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정의롭지도 아니고 평범한 인간도 아니고 그런 자가 제시한 평화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이다. 나는 율모의 이상의 목숨을 건 일개 병사인 내 놈은 이에 맞서는 반역자다. 이제 결판을 내자.
여기에 있었군. 그만 단념해라, 돈바우스리. 노르브란트는 더 이상 널 원수로 섬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껏 기만하고 우롱해온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해라. 그리고 바라건대 이번에야말로 인간을 믿고 모두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데 그 힘을 쓰길 바란다. 아니에요, 알피노 씨. 저자는 아니에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대초식자의 기운이 섞여 있어요. 속죄 모두 미래. 나는 질서, 나는 규칙. 오직 나만이 단 하나의 정답. 나는 인간을 다스리고 죄식자를 다스린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 이 세계는 나에게 구원받기 위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단 뜻이다. 그러니 실패할 리가 없어. 내가 공지에 몰려. 그럴 리가. 그럴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 죄가 없거든. 난 어리석은 인간을 이끄는 누구보다 정의롭고 똑똑한 왕이라고. 이런 미천한 쓰레기 놈들이 날 방해하게 놔둘 수는 없어!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만들어야겠어. 나의 낙원을. 저건 콜로시아 섬에서 가장 높은 굴구 화산일세. 절벽 끝에 있기 때문에 서두른다 해도 쉽게 가긴 힘들걸세. 그러니까 일단 이 도시,
율모의 주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나? 알피노. 부탁하네. 싸움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만이라도 하게 해주게. 고맙네. 해봐야 알겠지만 바우스리가 주식자로서 빚을 저도 도와... 물론이네. 그럼 어서 치료를 시작하자.